왜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거예요? 왜 골다공증 위험이 높냐면요. 일단은 뼈의 구성성분 칼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. 우리 몸에서 칼슘의 99%는 뼈에 있고요. 그다음에 나머지 1%는 그 혈액에 존재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칼슘이라는 전해질이 사실은 신경에 그 명령을 전달하고 근육을 수축시키고 이런 거에 한 필수한 전해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항상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데 섭취는 반밖에 안 되잖아요. 네.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디다 갖다 쓰겠습니까? 뼈에서 끌어다 쓰는 거예요? 그렇죠. 뼈에서 끌어다 쓰는 거예요. 뼈에서 끌어다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은 칼슘의 부족 현상이 골다공증으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. 이 비타민 D는요. 예, 네. 햇빛을 쪼이면은 생성된다. 맞아요. 들었어요.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집 앞에 양재천 햇빛 많이 나는 날 거기를 걷는데 정말 정말 귀찮을 때가 많아요. 나가기 싫은 날은 집 창가에 햇빛 드는데 이렇게 앉아게 고개 쪼그리고 앉아서 잠깐 한 30분이라도 햇빛을 보면 좋다 그러던데 네. 그건 맞는 얘기인가요? 그건 맞는 얘기 아니지. 나 같은 경우는 이 걷는 게 참 지루하더라고 사실. 그러니까 나는 비타민 6개월 전서부터 비타민 D를 먹기 시작했어요. 어, 그래요? 안 걷고 D. 영양제로? 그렇지. 걷기 싫으면 하여튼 비타민 D는 이제 필요하니까. 필요하니까. 예. 네. 그대는 어때? 저는요 비타민을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먹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찝쩍거리는 스타일, 찝쩍대는 눈에 스타일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먹는 거예요. 선생님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. 네. 영양제는요 딱딱딱 먹고 싶은 종류 몇 개만 정해가지고 꾸준히 드셔야 돼요. 근데 요즘에는 영양제가 너무 많아요.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레제가 너무 많이 드셔도 안 좋대요. 젊은 네. 친구들이 막 오히려 더 잘 찾아보고 그래 많이 잘 찾는 거고 그렇더라고. 슬리피스도 잘 드시잖아요. 아 그렇죠. 뭐 저도 뭐 자기 전에 이제 칼슘이랑 비타민 D 이런 거 들어 있는 영양제를 진짜요? 아, 챙겨 먹어요. 왠줄 알아요? 웬일이야? 왜? 결혼이 앞두고 결혼이 앞두고. 근데 슬리피스는 결혼 안 하면 어쩔 뻔했어요. 아니 슬리피 결혼이 좀 약간 뒤로 미뤄져 좀 초조한가 봐요. 너무 밀렸어요. 너무 밀렸어요. 행여나 못할까 봐. 그날을 기다리며. 건강 체크 하시거든요. 그래요. 네.